지시를 받은 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한 최소한 특권 플러스. 방금 보신 영상은 저희 YBS에서 제작된 2004년도에 재수강 제도 패러디 영상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학점이 D+인 학생이 C인 학생을 비웃는 것처럼 광고가 패러디됐습니다. 틀리고 맞는 건 중요치 않아. 처음부터 우린 B마였으니까 항상 실수는 없겠지. 이번엔 재수강도 못할. 이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은 작년에 제작됐는데요, 학점이 C+가 아닌 B-여서 절망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앞에 영상들을 통해 저희는 두 가지 시사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재수강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지, 그리고 두 영상 사이의 기간 동안에 변경된 우리 대학교의 재수강 제도. 이번 젊은 시사 Y에서는 우리 대학교의 재수강 제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병 총장이 취임한 지 이제가 10개월이 지난 현재 그가 내건 주요 공약들이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당장 내년부터 모두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겨울부터 시작되는 백양로 프로젝트, 그리고 내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1학년 RC 제도와 함께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크게 발표된 바 있는 재수강 제도가 그 대상들 중 하나입니다. 그럼 13학번부터 적용될 재수강 제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수강 과목의 성적 제한이 풀리는 대신 이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던 재수강 횟수에 대한 제한이 3회가 생긴 것. 그리고 3회 이상 재수강 후 F과목의 재수강은 이전 학점이 평량 평균에 반영이 된다는 점이 크게 보이는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번 재수강 제도와 지난 재수강 제도를 비교해보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7년 사이에 재수강 제도가 무려 3회나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총장이 바뀔 때마다 재수강 제도를 건드리게 되니 거의 손바닥 뒤집듯이 재수강 제도가 변경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05학번, 06학번, 07학번, 그리고 08학번 이후와 곧 들어올 13학번 모두 조금씩 다른 재수강 제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재수강 제도가 이렇게 자주 변경되니 학생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갑자기 재수강 제도가 없어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계속해서 재수강 제도가 변경되고 있는 것일까요? 재수강 제도는 현재 우리 대학교뿐 아니라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됐던 문제입니다. 학생과 학교의 입장 차이 때문이죠. 먼저 학교 측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측의 생각은 최근 우리 대학교 정인권 교무처장의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재수강 문제의 폐해를 알지만 눈치만 보는 상황을 우리 대학이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 말 그대로 재수강 제도를 축소시키고 싶어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무처장님의 말과 같이 재수강 문제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학교의 경우 최근 2년간 전체 강의 횟수에 대한 재수강 횟수의 비율은 약 8%. 이는 학생이 8% 늘어난 것과 같은 효과로 그만큼의 비용을 다른 교육 환경에 투자하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수강하는 학생들로 인해 성적이 밀리게 된 최초 수강 학생들이 재수강하는 악순환으로 인한 학점 인플레 현상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수강 제도가 국내 대학의 면학 분위기를 낮추는 주요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연세춘추에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많은 학생들이 재수강을 하기 위해서 하나 낮은 학점을 선택할 것으로 조사되면서 이러한 문제들이 확인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재수강 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때까지 해왔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급작스럽게 바꾸는 거는 큰 무리가 따를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악용하는 사람도 꽤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떻게 수업에서 안 좋은 성적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다시 기회를 주는 게 재수강이 아닌가 싶어서. 교수님마다 가르치는 스타일도 다 다르시고 그런데
한번의 그런 기회로 좋지 못한 성적을 받았을 때 그 불안감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사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학기 내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데 그래서 C+를 받았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너무 타격이 크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희가 재수강 제도라는 게 있으면 학생들이 사전에 좀 계획을 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는데 이번 결정 같은 경우는 되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또 재수강 제도가 없어지면 그에 대한 대안이 이제 나와야 되는데 그런 대안 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서 되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재수강 제도는 도피처라기보단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전반적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회를 다시 얻고자 하는 재수강 제도의 원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화된 학점 인플레 현상에도 불구하고 학점이 여전히 취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거나 교환학생을 가기 위한 중요한 평가 수단이고 인플레 현상으로 다른 대학의 학생들이 이미 학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재수강을 통해서라도 학점을 올리려는 학생들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의 문제를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좁혀지지 않는 입장 차이로 인해 재수강 제도가 또 어떻게 변경될지는 알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변하든 지금과 같은 작심 3년짜리 재수강 제도는 양측 모두에게 절대 득이 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풍경과 옷이 바뀌듯 총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제도도 바뀌어야 하는 것일까요? 사계절은 특색 있기 바라지만 교육제도는 항상 봄날이길 소망해봅니다.